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말했잖아. 갑자기 뭔가가 탁 튀어나왔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팍 하고. 말을 해도 꼭 무식이 철철 흘러 넘치는 설명이네요. 야, 내가 뭐? 그러는 너는 아냐? 우리가 사람이 된 이유 말이야.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없어. 나도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레드 말대로 무언가가 우리 몸에 닿았던 느낌은 기억하고 있어. 저도 기억해요. 그게 닿자마자 밝은 빛에 휩싸였고, 그 후에 눈을 떠보니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아무도 우리가 사람이 된 이유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로군.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의 주인은 너, 바로 너라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인님.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깜짝이야. 마이 허니, 부끄럼 타는 거야? 뭐죠? 그건 우리도 잘은 모르겠지만 본체는 그대로인 것 같아. 다시 말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우리는 저 인형의 영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저기에 있는 인형은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인형 속에 있던 의식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형 속의 영혼이 인간의 몸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아니, 비록 껍데기이긴 하지만 본체는 본체인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본체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요. 말 그대로지.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체에 위협을 가하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는 모양이야. 레드를 바늘로 찔러서 테스트해봤으니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야, 그건 테스트가 아니라 고문이었다고. 하기 싫다는 나를 양팔로 잡아서 너희들이 잔인하게. 으이. 아니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요. 당신한테 어울리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왜 갑자기 이런 몸을 가지게 됐는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어느 하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다. 갑자기 우리들이 나타나서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당신이 우리의 오너이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분간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난 나가기 싫어. 저 녀석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사람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야, 너도 그렇지? 오, 대범한 발언을 하는데, 레드.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는 제법 은큼하단 말이야. 역시 젊은 게 좋군. 저도 마스터와 함께 있고 싶어요. 마스터는 우리들의 주인님인데 따로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호야, 진정해. 손에 힘도 풀고. 아무도 널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 이 모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다들 참 태평한 소리를 하는군요. 다들 머리가 비었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헤드안은 원래 비어있었죠.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자자, 그만두래. 집에 머물지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 부담이 될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에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린 너밖에 모르니까 말이야. 사실 난 저 녀석들을 쫓아버리고 우리 둘이서만 살자고 하고 싶지만 일단은 나도 부탁을 해보지. 부탁이에요, 마스터.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지 마. 유후! 좋았어! 오늘부터 이곳이 우리 본부다, 본부! 물론이죠. 마스터를 처음 만난 날도, 마스터가 처음 옷을 사준 날도 다 기억나요. 그뿐만이 아니야. 난 마이 허니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 나도! 그거라면 나도 기억해. 아, 맞다. 옷하니까 말인데,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왜, 있잖아. 홈쇼핑인가? 네가 TV 보다가 갑자기 사야겠다며 난리친 거. 볼륨업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안 왔어? 오면 나한테도 보여줘. 내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봐줄... 아! 이 저질이... 흰색 레이스가 달린 그거 말하는 건가? 내 취향은 조금 더 이렇게... 아니 뭐, 마이 허니에게 안 어울리는 건 없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마스터는 뭐든 잘 어울릴 거예요. 저도 보고 싶네요. 그래, 그래. 당황한 건 이해하지만 진정하고. 아,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이제 와서 말이지만 집에서도 옷은 챙겨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손님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특히 그 불에 그걸 답답하다고 아무데나 벗어 던지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란스 쪽으로 던져서 저 녀석이 그걸 뒤집어 쓴 경험이 있었지? 맞아. 목석 같은 란스라도 그
그런 갑작스런 자극은 좀 충격적이었겠지. 그런 건 천천히 익숙해져야 하는데. 야, 너 아까부터 이상하다. 어디 아파? 뭐야, 너 왜 그렇게 놀래? 혹시 내가 싫으냐? 당신이 때리는 줄 알았나 봅니다. 뭐 임마? 야, 너 왜 자꾸 시비야? 오늘 한번 이 레디의 필살 어택 맛 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제 비가 온 덕분에 오늘은 날씨가 맑군요. 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묵은 먼지도 털어낼 겸 말이죠. 너 내 말 무시하냐? 그리고 먼지라는 단어를 말할 때 왜 나를 보냐? 아, 참 맞다. 네가 일어나기 전에 간단하게 집 청소를 좀 했는데 괜찮지? 아, 저도 같이 했어요. 바닥에 있던 물건들은 저기에 모아놨어요. 마스터가 일어나시면 물어볼까 했는데 너무 곤히 주무셔서 깨우질 못했어요. 자, 잡담은 그만하고 얼른 마저 먹어. 식겠다. 저기요, 마스터.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할게요. 약속해요. 마스터. 저요. 진짜로 뭐든지 다 할게요. 마스터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있어주세요. 걱정 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여긴 우리한테 맡겨. 안심 푹 하고 다녀오라고. 꼬맹이들은 나한테 맡겨. 마음 같아서는 마이 허니와 함께 가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악마들 때문에 못 가는 날 이해해줘. 내 맘 알지? 저기 잠깐만요, 마스터.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예요. 항상 아침마다 우리한테 인사를 해주셨잖아요. 잘 다녀오겠다고요.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아, 혹시 불쾌하셨던... 아.
늦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요. 당신은 칠칠치 못한 곳이 있으니까요. 란스도 걱정이 되나 보네. 그래, 모처럼 이렇게 몸도 얻었으니 우리 다 함께 오너를 배웅해 주기로 할까? 걱정한 적 없습니다. 알아, 알아. 자, 현관 앞까지 나가자. 밖에 나갈 순 없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지? 오, 좋아, 좋아. 동료가 출격을 하는데 당연히 배웅을 해줘야지. 자, 가자. 나도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지만 난 꼬맹이들과 함께하는 것보단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고 싶으니까 패스. 마이 허니, 너무 상심하지 마. 잘 다녀오라고. 난 그 사이 목욕이나 해야겠어. 아침부터 몸을 움직였더니 피곤해. 밖에까지 나가지 못해서 미안. 잘 다녀오세요, 마스터. 조심하시고요. 밖에서 팍팍 해치우고 얼른 돌아오라고. 기다릴 테니까 말이야. 나 밥 안 먹고 기다릴 거니까 늦으면 화낸다.